기본료 없이 매달 50분 공짜로 통화할 수 있는 알뜰폰 요금제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하지만 기본 제공량을 넘으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. 새해 벽두부터 우체국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. 새로 출시된 알뜰폰 요금제에 대한 문의가 이어집니다. 그거는 또 뭐예요? 또 기본료 용어는 또? 새 요금제는 기본 요금을 내지 않아도 매월 50분 음성 통화를 제공합니다. 통화량이 많지 않은 중장년층이나 초등학생에게 특히 유리합니다. 아, 저희 가족이 지금 3명이 다 쓰다 보니까 그것도 한 3만 원 가까이 이상 나왔었는데요. 지금 이 요금제 나오면서는 많이 가게에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출시 첫날, 지난해 하루 평균 가입자의 8배가 넘는 4,800명이 몰려들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. 하지만 자칫 방심하다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100MB만 쓰더라도 5,000원이 넘는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월 4만 원에 통화와 문자를 무제한 쓸 수 있는 요금제도 인기입니다. 데이터도 무제한이라 홍보하고 있는데 기본 데이터에 매일 추가 제공되는 데이터 양을 다 쓰면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므로 진정한 의미의 무제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. 불경기 속에 가계 통신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이 더해져 저렴함을 앞세운 알뜰폰 요금제가 새해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그러나 무조건 싼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자칫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용 패턴을 잘 따져보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. YTN 양일혁입니다.